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억측이 난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대구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대구시의 방역 대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 수습 과정을 되짚어보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 코로나19 책임 이꼴 신천지, 이꼴 대구, 이꼴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볼 것이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 이게 제가 어제 밝힌 입장입니다. 이 이상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떠드십시오. 시장님께서 신천지 교인이 나이다 이게 대해서 바람이 좀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고 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황망하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늘 푸른 봉사단 청춘등대라고 하는 그 봉사단의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옆에 와서 봉사활동 끝나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제가 일반 시민들 사진 찍자고 하는데 다 사진 찍어드리는데 신천지라고 알았으면은 그걸 제가 사진을 찍었겠습니다. 그 사진들을 퍼나르면서 마치 제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고 또 심지어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SNS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그거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